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강연을 맡게 된 고려대학교 글로벌 일본 연구원의 노인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수치는 한일 관계 전망에 대한 양국의 인식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일보와 요미우리 신문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앞으로 한일 관계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한 한국인은 58%이고 일본인은 73%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작년 1%와 3%로 양국이 소폭 상승하였는데, 특히 일본의 경우 그 수치가 한국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일본에서 자리 잡은 K컬처와 함께 또 다른 주류인 K-헤이트, 혐한의 영향이 그 기저에 있다 할수 있겠습니다. 혐한이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혐오 발언하는 행위나 감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헤이트 스피치라는 용어는 미국에서부터 1990년 초반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최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증오 극단주의 연구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미국 주요 도시에서 발생한 아시아계 대상 혐오 범죄는 145%로 급증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범죄가 집중적으로 늘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 1분기의 경우에는 작년 대비 169%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 혐오 범죄에 대한 심각성과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앞서 헤이트 스피치라는 용어가 미국에서 처음 사용되었다고 했는데, 증오 극단주의 연구센터 소장인 브라이언 레빈의 유명한 혐오의 피라미드 5단계 이론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오의 피라미드 1단계는 혐오의 가장 시초가 되는 단계이며, 편견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안에는 비하하는 농담이나 배타적인 언어 표현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혐오의 피라미드 2단계는 1단계였던 편견이 개인 차원 행동으로 옮겨지는 단계입니다. 즉, 욕설이나 괴롭힘, 사회적인 회유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혐오가 점차 심해지면 경제, 정치, 주거 등의 차별, 그리고 사회적 배제라는 집단적인 차별의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이 혐오의 피라미드 3단계입니다. 4단계는 물리적인 폭력 행위가 가해지는 단계입니다. 즉, 이때 폭행이나 협박, 그리고 살인 등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폭력 행위가 아닌 1단계인 편견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했을 때 나타난 현상인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집단 학살로, 이는 적으로 간주한 집단을 영구 추방시키거나 같은 공간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 혐오의 최종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피라미드 가장 아래 단계인 1단계인 편견에 대해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못된 편견에서 시작된 혐오는 피라미드의 단계를 거치듯이 일본의 혐한 또한 진화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매스미디어와 뉴미디어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먼저 매스미디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매체부터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일본 일간지에서 1992년에 등장한 혐한 담론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출판 시장 규모는 상당히 큽니다.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혐한 서적은 물론이거니와 일부 문학 작품에서 가족애 및 애국심을 프레임으로 활용함으로써 전쟁가의 책임 희석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태평양 전쟁의 미화, 그리고 일본인의 피해자 인식으로 이어지면서 잘못된 역사 인식과 한국에 대한 편견이 더해져 혐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문학 작품이 TV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되기도 하였고, 특정 영화의 경우 일본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일 관계가 급속으로 악화되는 경우 공중파 미디어에서 여러 패널들을 앉혀놓고 의도적인 폄하 발언에 방송을 하면서 이 혐한 소재를
활용하는 사례들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매스미디어에서 뉴미디어로 넘어오면서 혐한의 확산 및 진화 양상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유튜브와 트위터의 경우 각각 2005년, 2006년에 개설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철수한 DHC에서 만든 DHC 테레비의 경우 유튜브상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5년에 발간된 만화 혐한류의 내용이 트위터를 통해 확산되기도 하였고 그 내용은 현재에도 유효하게 돌아다니고 있으며 특히 우익 성향의 유명인들이 트위터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도 주요 특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전범기인 우길기 문양으로 문제가 된 만화 귀멸의 칼날이 게임으로 제작되어 발매 중에 있으며 일부 게임상의 캐릭터 및 게임 제작 회사의 혐한 발언 등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인터넷 매체일 텐데, 2006년에 일본 동영상 사이트인 니코니코 동화가 개설되었고, 당시에는 파격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를 우익 성향이 강한 투 채널의 설립자가 블로그에 소개하면서 동영상 사이트 또한 우익 성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기존의 매스미디어가 일방적인 전달 방식이었다면, 뉴미디어가 등장함에 따라 대화형, 상호작용이 가능해지면서 혐한의 진화 양상은 더욱 복잡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를 미디어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미디어와 이론이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중반이고, 실제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미디어와는 이론적으로 다음에 네 단계를 거친 것인데요. 미디어가 시간과 공간 차원에서 확장하고 대면 소통을 대체하면서 면대면 커뮤니케이션과 매개 커뮤니케이션이 융합되고 미디어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말해 미디어가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사회 변동을 추동하고 있다는 이론입니다. 즉, 혐한의 패턴이 미디어화로 인하여 그 양상이 진화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잠시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작년 총선 전에 올라온 페이스북 글인데요. 총선은 한일전이다라는 이미지에 대해 그날 축구하냐는 멘트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즉,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반일 감정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 내용의 게시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의 정치에서 혐한과 반일을 활용하고 있는데 국민 감정을 정치에 이용함으로써 이것이 오히려 한일 관계를 악화시켜 왔습니다. 그만큼 양국의 국민 감정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잘못된 정형화된 패턴을 바꿀 필요가 있으며 아주 작은 불씨 하나라도 서로가 조심하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한일 관계에서 파생되는 이 혐오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민접 국가임과 동시에 오랜 기간 서로 전쟁을 해왔습니다. 게다가 식민지 지배와 피지배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보통 식민지 지배국과 피지배국 간의 국력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주는 데 반해서 이 한일 관계에서는 경제, 문화, 사회 등 전반적으로 국력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다른 국가와의 사례와는 다르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한일 간의 특수성이 혐한에 분명히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혐한은 혐오 감정에 기반하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정치 혐오, 성별 혐오, 외국인 혐오, 계층적 혐오, 노인층 혐오, 또래 집단이나 직장 내부의 혐오 등 혐오가 시대 정신인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혐오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즉, 이 혐한을 우리나라만의 문제로 단편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헤이트라는 현대 사회가 풀어야 할 난제 중의 하나로서 경각심을 갖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헤이트 스피치라는 용어에 대해 먼저 정의를 한 미국에 살펴보면, 혐오 범죄와 혐오 표현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혐오의 피라미드 5단계 중에서 3단계 이상이 혐오 범죄에 해당하고 있었는데, 혐오 범죄를 처벌하는 미국의 혐오 범죄법을 살펴보면, 인종 등에 따라 여행, 취업 활동, 주거권 등의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혐오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최대 10년의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혐오의 피라미드 5단계 중에서 1, 2단계는 혐오 표현에 해당이 되는데, 미국의 혐오 표현 규제법을 살펴보면, 실제적인 면대면 상황에서 벌어진 행태의 경우에 대해서만 언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최근에는 혐오 표현도 명확하게 규제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이 현실의 상황에 바로바로 대응하고 적용하기에는 그 한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수 있습니다. 마사 누스밤 교수는 혐오에 대해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혐오는 특정 집단을 배척하기 위한 사회적 무기이다. 독일의 저널리스트인 카롤린 엠켓 또한 혐오는 그저 존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혐오가 어느 방향으로 분출되는지, 누구를 표적으로 삼는지, 또 그러기 위해 먼저 어떤 장벽과 장애물을 제거하려 하는지, 이 모든 것은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되었다는 것입니다. 혐한은 한국이라는 지역과 한국인이라는 특성 등에 따라 구별한 엄연히 인종차별에 기초하여 비방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은 인종차별 등에 기초하여 비방하는 말과 내가 싫어하는 생각을 표현하는 말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구분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본의 혐한이 미디어화를 통해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살펴보았고, 혐오의 피라미드 5단계를 통해서 혐오 범죄와 혐오 표현을 구분하여 혐오를 줄이거나 중단시킬 법적인 규제 부분과 개인 및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까지 짚어보았습니다. 개인 및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 부분에서 점잖은 댓글을 읽게 되면 사회적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댓글이 없는 것보다도 신뢰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혐오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자세의 중요성일 것입니다. 또한 최근 야후 재팬의 혐한 댓글 가리기의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혐오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분명하게 책임지고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인식 개선이 뒤따라야 하고, 그것은 남에게 떠넘길 수 없는 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8년에 독일의 주간지 편집장은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프로젝트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과로서 그는 서로의 차이를 알기 위해, 서로를 알기 위해,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 그들을 만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혐한론자들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고, 그들의 편견이 더욱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사회는 혐오 표현에 있어서 기본권에 해당하는 평등권이 우선이냐, 자유권이 우선이냐의 논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두 기본권이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두 기본권 위에는 초국가적 자연권에 해당하는
인권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침해하는 것이 인종차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혐오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는 첫걸음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